소니가 차분하게 대처했길래 망정이지 태국 기자는 손흥민의 말실수를 유도하려고 했던 것 같다. 오히려 이번 태국전은 잘하고 있었던 이재성과 주민규를 빼는 등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교체 전략이 문제였다고도 보인다.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았던 한국 축구대표팀의 태국전이 아쉬운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이후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부터 황선홍 임시 감독의 선임까지 나름대로 대표팀을 재정비하기 위한 변화는 계속되어 왔는데요. 탁구게이트로 점철된 선수들 간의 불화와 다툼 역시 이강인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손흥민의 대인배 다운 면모로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심기일전하는 선수들의 화이팅에도 불구하고 이번 태국전은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죠.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의 경기 결과에 크게 주목했는데요. 영국 매체 더썬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표팀의 태국전이 1대1의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손흥민은 경기 종료 후 동료들과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팬들에게 안타까움을 샀다. 손흥민의 득점포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태국팀의 선전에 한국대표팀은 쉽사리 역전골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라며 이번 한국대표팀의 태국전에 대한 소식을 발 빠르게 전했습니다. 주장의 자리에서 우여곡절까지 겪어가며 태국전에 임한 손흥민은 경기 종료 후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쉬워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히 경기를 마치고 진행된 태국 매체와 손흥민의 인터뷰가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태국 매체 소속의 기자는 손흥민에게 한국 대표팀을 무시하는 듯한 질문을 던져 무례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는데요. 결국 태국측 기자에게 전한 손흥민의 의미심장한 한마디가 영국 현지에서도 큰 화제를 일으키며 이슈를 독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례한 태국 기자를 혼쭐 내줬다는 손흥민의 한마디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세한 소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이후 선수들 간의 불협화음과 탁구게이트라고 불리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겹치며 한국 대표팀은 그야말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어 축협의 도박 사건까지 연이어 터지자 대표팀과 축협을 향한 신뢰는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선홍 감독과 주장 손흥민은 대표팀을 향한 응원을 독려했는데요. 영국 현지에서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현재 상황은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표팀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주장 손흥민의 응원동료를 계기로 조금씩 팬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있는 것 같다. 태국과의 경기가 있었던 상암경기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을 응원하려는 대한민국 축구팬들의 열기로 뜨거웠기 때문이다. 비기면 안 되는 홈경기였음에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황선홍 임시감독의 지휘력 문제와 선수들 간의 호흡이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다는 평가까지 얻으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과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인배다운 면모로 이강인을 끌어안았던 주장 손흥민 역시 책임을 통감한다는 메시지를 전해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라고 이번 태국전을 통해 전해진 선수들의 메시지와 축구팬들의 시각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의 활약은 변함없이 대단했는데요. 영국 매체 더서는 결국 전반 42분에 손흥민이 득점포를 가동했다. 상대 위험지역 왼쪽 측면을 파고든 이재성이 골라인 부근에서 시도한 땅볼 크로스를 손흥민이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상대 골대 오른쪽 구석을 꿰뚫었다. 이는 손흥민의 124번째 A매치에서 기록한 45번째 골로 기록된다. 라며 손흥민의 득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나마 손흥민의 활약으로 무승부라도 거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며 경기 종료 후전 세계 모든 매체들은 손흥민을 향해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특히 상대국 태국 소속의 기자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스코어가 만족스러웠다는 듯이 손흥민을 향해 당찬 질문 세례를 퍼붓는 모습을 보였죠. 해당 태국 매체 기자는 손흥민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마치 호랑이 같은 기세를 보인다던데 막상 경기를 치러보니 그만큼 강력한 팀인지는 의문이 든다. 이제는 아시아 국가들의 축구 실력이 상향 평준화됐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태국의 이번 활약이 단순한 한국 대표팀의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한국 대표팀의 실력이 평범한 수준이어서 그랬는지 궁금하다. 지금 한국 대표팀의 실력으로 앞으로도 태국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라며 주장 손흥민을 자극시키는 듯한 내용을 담아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5초간 침묵을 지키는 듯 하더니 살짝 여유로운 미소를 보였는데요. 손흥민은 태국 측 기자의 질문에 전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죠. 손흥민의 발언에 따르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살짝 당황했지만 충분히 태국 쪽 기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본다. 축구라는 스포츠는 항상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태국 선수들도 오늘 경기를 치러내기 전까지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선수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절대 태국 대표팀을 무시한 적도 없었고 얕보지도 않았다. 모든 대표팀들은 경기를 준비하면서 최고의 전술과 기량을 갈고 닦지 않나. 솔직히 오늘만큼은 우리 선수들이 기회들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던 측면도 있었다. 반면 태국 선수들이 우리를 상대로 꽤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곧 있을 태국에서의 원정 경기는 오늘과 달리 압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것 같다. 비록 무승부로 아쉬운 스코어를 기록했지만 열심히 상대해준 태국 선수들에게도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라며 거드름을 피우던 태국 기자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하며 참교육을 시전했습니다. 태국 매체 기자를 대하는 손흥민의 태도와 순발력 그리고 따끔한 일침의 모먼트는 영국 현지에서도 큰 찬사를 받으며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BBC 스포츠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이번 손흥민의 인터뷰를 다뤄내며 발언들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한 패널에 따르면 손흥민은 가끔 경기보다도 더 어려운 인터뷰를 치러내는 일이 많다. 유독 손흥민에게 전해지는 기자들의 질문은 난이도가 높은 느낌이다. 이번 경기 이후에도 태국 매체 쪽 기자의 질문은 상당히 무례한 수준이라고 보였다. 대한민국 대표팀을 낮춰보는 시각은 물론이고 상대팀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태도로 느껴졌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순발력과 특유의 태도로 태국 측 기자에게 참교육을 시전했다. 사실 이번 한국 대표팀의 경기는 황선홍 임시 감독의 첫 번째 경기이기도 했고 새로 발탁된 대표팀 선수들이 아직 손발을 맞춘 지 얼마 안 됐다는 약점도 있었다. 유럽에서 하나 둘씩 모인 선수들이 장거리 비행으로 시차 적응도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나? 애초에 태국전은 손흥민과 여러 한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고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했던 바 있었다. 라며 손흥민의 임기응변 능력과 자신들의 생각에도 한국의 태국전은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하는 분석까지 전하며 손흥민을 두둔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던 다른 패널 역시 손흥민의 인터뷰 내용에 칭찬을 더했는데요. 솔직히 경기에 대한 아무 지식도 존중도 없는 태국 기자가 손흥민을 자극시키기 위해 제대로 도발했던 것 같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미 영국에서 엄청난 인터뷰 스킬을 보유한 선수로 유명하지 않나? 태국 쪽에서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손흥민 뿐만 아니라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각성한 모습을 보여 다음 주 어떤 경기를 치러낼지 모른다. 한국 선수들 특유의 위기 극복 능력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오히려 이번 태국전은 잘하고 있었던 이재성과 주민규를 빼는 등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교체 전략이 문제였다고도 보인다. 아쉬웠다는 평가를 받은 감독의 전술의 개선점이 생긴다면 한국 대표팀은 충분히 다음 경기에서 완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라며 다음 태국 원정 경기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기도 했죠. 이번 태국 매체의 손흥민을 향한 무례한 인터뷰 논란은 태국 현지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는데요. 한 태국 매체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이시 감독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을 충분히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맞다. 이강인이 대국민 사과를 벌이는 등 한국 대표팀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 않았나. 아무리 손흥민이 대인배 다운 면모를 보여 사과를 받아줬다고는 해도 선수들 간의 봉합과 호흡을 공고히 하는 작업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태국 대표팀에게는 이번 경기가 한국과의 경기에서 승점을 따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열심히 경기에 임했던 한국전의 무승부라는 결과는 한 기자의 무례하고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다. 월드 클래스 급선수 손흥민에게 오만한 태도와 질문을 던진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런 자극들이 오히려 한국 대표팀을 더욱 각성하게 만들어 다음 태국 원정 경기에서 우리가 더 패배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라며 오히려 태국 매체가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이렇게 태국전 이후 시끌시끌했던 손흥민의 인터뷰 이슈는 영국 현지에서도 팬들에게 큰 반응들이 전해졌는데요. 팬들 반응에 따르면 소니가 차분하게 대처했길래 망정이지 태국 기자는 손흥민의 말실수를 유도하려고 했던 것 같다. 태국이 잘한 건 맞지만 그 정도로 오만할 정도였나? 소니는 충분히 제 몫을 해낸 걸로 보여 황선홍 임시 감독이 좀더 명확한 판단력을 내려야 할것 같다. 태국이 저럴수록 다음 원정 경기에서 더 불리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려는 축구 팬들의 마음이 이번 태국전을 통해 조금 더 실망으로 가득 찼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발언처럼 축구라는 경기가 예측할 수 없는 스포츠이기에 이번 태국전은 있고 바로 다음 경기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것 같네요. 무례했던 태국 기자의 질문에도 세련된 인터뷰 스킬을 보이며 외신의 찬사를 받는 손흥민이 어느 때보다 더 든든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태국 원정 경기에는 확실한 승리가 기록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